혹시 처음 해봤을 때 이게 생각나는 게임 없나요?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메이플 스토리 맞습니다. 메이플 스토리가 제 최애 게임이죠. 강원기 님이라고. 잘 했다고 하시네. 네.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요? 아, 제 돈 많이 드셨더라고요. 은퇴하고 넥슨 취직해요. 너무 잘할 것 같은데. 받아주시면, 아, 절 많이 했으니까 아마 받아주시지 않나요? 출근 용사 김석진 회사 다녀오겠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석진 씨. 안녕하세요. 오늘 면접 보러 오셨죠? 네네네. 요거 임시 출입증이고요. 가지고 저랑 같이 입장하시면 돼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혹시 긴장되세요? 어우, 너무 떨리는데요. 면접은 처음이시네? 면접 회사 면접은 또 처음인 것 같아요. 아, 네. 가벼운 농담이나 조크 같은 것도 받아주시나요? 아, 네. 저희 회사 분위기가 그렇게 딱딱하지 않아서. 네, 어떻게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어떤 준비를 말씀하시나요? 네, 면접 준비는 많이 하셨나요? 아유, 완벽하게 했습니다. 뭐든지 이렇게 편하게 물어만 네. 주신다면 진짜 모든 것에 대해 제가 전문가 또 지식을 갖고 있어가지고 네. 좋은 답변 이렇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메이플 스토리 게임 기획 인턴 네, 특별 전형 네, 면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먼저 자기소개부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름은 김석진이라고 하고요. 이 회사 면접을 넣기 전에 이제 뭐 지금도 유지하고 있긴 한데 아이돌 생활을 조금 길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이 어떤지 잘 파악할 수 있고 고객의 니즈를 또 제가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기획 쪽으로 집어넣게 되었습니다. 왜 넥슨의 메이플 스토리를 지원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메이플 스토리는 저의 어렸을 때의 제 삶 그 자체였습니다. 또 제가 힘든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아 팬분들 생각이 가장 먼저 들긴 하지만 이제 또 두 번째로 메이플 스토리를 집에 가서 빨리 하고 싶다 이걸로 치유받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저 이외에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느낌을 한번 저도 줘보고 싶어가지고 메이플 스토리 측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력서를 봤을 때 뭐 경력사항이라든가 이제 입상 경력을 봤을 때는 정말 스펙이 진짜 짱짱해요. 네. 이렇게 스펙이 좋으신 분이 왜 이제 게임 기획이라는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아까랑 이어지는 부분인데 저의 의사였고 저의 치료제였고 저의 안식처였고 저의 쉼터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나의 치료제 같은 것에 나도 뭔가 도움이 돼보고 싶다라는 마음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만드는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답변인 것 같아서 제가 살짝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유, 네. 네, 다 만들어주신 덕분에 네. 이렇게 지원하게 됐는 걸요. 네. 네, 되게 그런 감동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좀 더 약간 즐거웠던 얘기를 좀 듣고 싶은데 메이플 스토리를 하면서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였어요? 가장 행복했던 때는 신규 보스가 나왔을 때 네. 그것을 이제 길드원 분하고 굉장히 오래 트라이를 했었어요. 한두 달 정도 트라이를 했었던 것 같은데 서로 소통하면서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 사실 이제 제 경력 보시면 알겠지만 저는 그런 브리핑이나 또 뭔가를 연구하고 이래가지고 도전하고 이런 쪽 분야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또 그런 걸 해봤던 것 자체가 너무 재밌고 제가 친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만들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해가지고 요새 MBTI라고 하죠. E는 외향성이고 I는 내향성이라고 하는데 저는 굉장히 I가 이제 높은 퍼센트로 나와가지고 밖을 잘 안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게임 안에서 유저들이 저와 함께 즐겨주면서 많은 소통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친구가 굉장히 많아진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이 저한테는 제일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즐거웠던 일이었습니다. 메이플 스토리의 장점이 그렇다라고 하면 뭐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메이플 스토리의 장점. 네. 유저로서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네. 장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또 어떤 걸 꼽아야 될지. 본인이 생각하는 최고의 장점 한 가지를 딱 꼽는다라고 하면 캐릭터가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는 정말 많은 유저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네. 매기 매기라고 혹시 아시나요? 네. 자기 매기라고 해서 이제 매기를 먹여 살려야 된다. 그렇게 나는 이제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와서 매기에게 투자해야 된다. 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메이플스토리 캐릭터가 너무 귀엽고 아기자기해서 또 꾸미는 맛이 나죠. 그게 내 옷은 못 사입더라도 매기는 그렇죠. 옷을 사입혀야죠. 그렇죠. 네. 네,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희망 연봉은 얼마입니까? 희망 연봉이요? 네. 뽑아만 주신다면은 월급으로 한 달에 캐시로 받아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바로 일을 하시죠. 네. 그래요? 네, 바로 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바로 같이 가셔서 네. 일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여보세요, 엄마? 나 합격했어. 네, 저희 오늘부터 네, 기획실에 신입으로 들어오게 된 이제 신입사원, 신입 인턴 김석진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이제 오늘 면접 같이 봤던 김창석 실장님께서 네, 멘토를 맡아서 해주실 거고요. 네. 여기는 저희 아트 실장님이신 이제 오유석 실장님. 혹시 레벨이... 네. 아이 동생이네. 네, 여기는 이제 컨텐츠 개발 쪽을 담당하고 있는 네. 권혁원 개발 실장님.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권혁원이라고 합니다. 혹시 레벨이? 네. 작은 동생이 되겠네요. 아들이네. 아들. 네. 그리고 이거는 신입사원에게 드리는 웰컴 키트인데 여기 네. 이제 명함도 이제 나왔어요. 아, 명함이요? 네, 김석진님 명함 나왔고. 명함이 이렇게 빨리 나오는 건가요? 네, 특별히 좀 빨리 제작했습니다. 네, 앉아서 이제 일하시면 돼요. 네. 네, 오늘도 모두 화이팅. 네, 부탁드립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출근 첫날에는 어떤 걸 하면 될까요, 창섭 실장님? 저희가 이제 오늘 그 추석 업데이트에 들어갈 네네. 이제 내용들을 한번 기획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석진님께서도 오늘 오신 김에 한번 같이 추석 뭐 이벤트가 됐건 컨텐츠가 됐건 같이 아이디어 한번 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냥 이 PPT를 혹시 진행을 하면서 네네. 메이플 스토리 까도 되는지. 아, 메이플 스토리에 대해서 비판해도 되냐? 네네네. 당연히 해도 되죠. 아, 정말요? 기획이라는 일 자체가 사실 비판적 사고 없이 진행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당연히 하셔도 됩니다. 이제 네. 사실 뭐 제가 말은 이렇게 했지만 뭐 꼬집을 부분이 뭐 사실 몇 가지가 별로 없어가지고 요새 또 소통으로 인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그럼요. 저희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고 좋아졌다고 생각합니다. 웰컴 키트 한번 네 한번 네. 열어보시죠. V앱이나 뭐 땡튜브 같은 데서 또 이 뭐지 언박싱 이런 거 가끔 하거든요. 여기서 좀 진행해봐도 될까요? 네 편하게 하셔도 됩니다. 자. 네. 칫솔 살균기 돌의 정령 친구고요. 제가 집에 장식해둔 파우치 그립톡 핸드폰에 붙이는 친구인데 이걸 이제 입사만 하면은 다 준다는 거죠. 야 넥슨이 아주 좋은 회사였네. 돈 주고 사야 되는. 야 예티가 봐. 넥슨인이 되신 것을 환영합니다. 말 그대로 웰컴 키트네 이거. 네 맞아요 웰컴 키트예요. 창섭 실장님도 이거 받으셨나요? 이거 저 들어올 때는요 이런 저런 거 하나도 없었고요. 명함 나왔는데 한 장 받아가시죠. 네 명함 한 장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함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명함이 없네요. 안녕하십니까. 14원 촬영 한다고 해서 왔는데. 아 촬영? 네네 사원증 촬영. 사원증 촬영? 네 사원증 촬영이요. 아 이게 이제 이걸로 하는 게 아니구나. 네네네 아 그럼요. 같이 가실까요? 처음 받으면 이거 안 하나요? 네 요거 아니고 이제 본인 얼굴이 들어간 이제 인증과도 같은 사원증 사진을 제가 담당하고 있는데 가시죠. 네. 렌즈 한번 봐주시고 좋아요. 눈빛 너무 살아있어요. 화이팅! 메이플스토리 화이팅! 네, 좋아요.
좋습니다. 여기 미디움 웰던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자 마지막 하나 둘 네. 이게 사실적으로 나오네요. 저희가 또 이제 작업을 또 다 해서 네, 석진 님 사진은 다 찍으셨어요? 어, 네, 네, 찍었습니다. 네, 이제 점심 시간이라서 이제 저희 밥 먹으러 가시죠. 아, 그러네요. 네. 배 많이 고프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네. 이야. 이야. 밥 클래스가 공짜인가요? 네, 저희는 점심 공짜예요. 아, 점심 무료예요? 네. 이게 바로 사내 복지. 네, 사내 복지. 네, 드시죠. 네, 맛있게 드십시오. 원래 윗사람이 먼저 먹어야 네. 아랫사람이 아유. 먹는다고 배웠죠. 저희. 네, 같이 먹죠. 네, 그럼 같이 드시죠. 자, 하나, 둘, 네. 셋. 같이 드시죠. 네. 제가 또 예의 있게 드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아우. 네. 평소에 그 밥차가 밥이 맛있으면 관리를 조금만 안 해도 살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그럼 제가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평소에 적게 드시는 거예요? 살 빼시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저희와 같이 춤추게 해드릴게요. 아. 석진님은 개인적으로 그러면 제일 좋아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이에요? 그냥 이유 없이 찾아가는 맵은 듀얼 파이렛이라고 주파 사냥하던 삐뚤어진 시간. 네. 거기를 이유 없이 찾아갈 정도로 좋아하고요. 거기 BGM이 좋아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 BGM이 좋고 진짜 어렸을 때 거기 사냥을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전 옛날부터 되게 궁금했는데 그런 거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유저가 들어가서 격파를 한다는 그런 시뮬레이션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테스트는 누가 하나요? 저희 내부에서 하죠. QA분들과 이제 기획자분들이. 유저처럼 플레이를 하면서? 네. 네. 그런 분들은 이미 격파를 성공을 했나요? 네. 아 진짜요? 아. 그분들 대단하네요. 나 칼로스 격파해봤다를 아직까지 얘기 안 하고 다니시는 거 아니에요? 제 내부 테스트 서버에서 이제 격파를 한 거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도 그게 그거 아니죠? 석진님도 이제 지금 직원이니까 내부에서 알게 된 기밀 정보를 외부에 얘기하시면 안 돼요. 외부에다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러긴 카메라가 너무 많은데요. 절대 안 됩니다. 잘리나요? 네. 혹시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 그러는데 밥을 다 먹으면 밑에 직급이 식사 다 하셨습니까를 물어보는 게 맞나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지 않아요. 혼자 먹으면 혼자 가나요? 아니, 다 같이 가는데 눈치껏 해서 다 같이 해서 식판 들고 가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가실까요? 네. 네 가시죠. 사실 혼자 일어날까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아. 디렉터님 되게 소식하시네요. 저 원래 많이 안 먹습니다. 네. 상을 뭘로 해야 돼? 안녕하세요, 아르탕의 지방인들. 맞네, 나이. 연습 많이 하셨어요? 연습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회의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사원증이 나와서 네. 전달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원증도 생기셨고 이제 진짜 넥센 직원이 되셨으니까 언제든지 와서 찍어도 찍히나요? 그럼요. 네. 언제든지 오셔서 찍혀도 아마 찍힐 겁니다. 아, 그럼 발표하는 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입사하게 된 신입사원 김석진이라고 합니다. 덥네요. 저만 긴팔 입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옷을 편하시죠. 감사합니다. 네. 영원어치의 재미만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닙니다. 마을에서 고래벨들이 점프를 왜 합니까? 아, 저 오늘 퇴사가 아니고 저 제가 그리려고 했던 게 저거였어요.